이건 입니다. 여기 신천교회 가나안 텃밭인데 현재 오늘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날 가나안 텃밭에는 어떤 작물들이 현재 자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옆에 뒤에 보시면 8월 여름에는 보통 작물들이 밭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창 무르익고 수확을 할 때인데 저희 가나안 텃밭에는 이렇게 첫 번째 오이, 토종 오이를 뒤늦게 8월, 7월 말쯤에 모종을 다시 내어가지고 심었는데 폭풍 선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토종 오이는 서리 내리기 전까지 계속 달리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심으면 기존 심은 토종 오이들을 이제 따먹고 어느 정도 다 따게 될때이 오이들이 이제 힘을 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뜰깻잎입니다. 뜰깻잎. 뜰깻잎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정도 자라도 충분히 뜯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좀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옥수수입니다. 초동 옥수수. 보통 옥수수들은 이제 7월 초쯤 되면 거의 다 수확을 하는데 옥수수는 뭐 2주 정도 간격으로 계속 모종을 심고 심고 하면 계속 뜯어 먹을 수가, 따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초동 옥수수는 7월쯤에 제가 초동 옥수수 모종을 내 가지고 7월 말쯤에 여기 옮겨 심었지 싶습니다. 심었지 싶는데 벌써 이제 개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키가 저보다 더 이제 큽니다. 와, 일주일 전에는 지난주에는 분명히 저보다 키가 작았지 싶은데 이한주 사이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개꼬리가 이제 많이 나왔죠. 나오고 요소 비료를 제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웃걸음으로 주었고 보면 이제 이렇게 옥수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황백, 아마 초록, 황백 초당 옥수수 싶은데 여기도 이제 옥수수들이 이렇게 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쭉 생기기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웃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소 비료를 지난주에 이렇게 뿌렸었는데 뿌리다가 귀찮아가지고 어떤 거는 땅에다가 한 움큼씩 주고 이쪽 거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막 이랑에다가 던져 뿌렸는데 글쎄요 흡수가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당 옥수수가 현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8월, 9월쯤 되면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제 여름 상추입니다. 여름 상추. 선풍 적충면 여름 전용 상추. 이제 상추가 귀한데 여름에는 얘는 여름 전용 상추라서 추대가 늦고 꽃대가 늦게 올라오고 잘 무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육질이 좀 단단하고요. 얘는 깻잎이죠. 깻잎인데 이제 자소엽 깻잎. 잎 뒷면이 보라색인 자소엽 깻잎. 충분히 딱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여기는 고추들인데 고추는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네요. 고추들이 현재 이렇게 있고 뒤에 가지도 병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뭐 튼실하게 여기는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지가 있네요. 저거 따면 되겠다. 토마토는 아주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아주 잘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토마토는 밑에 거는 다 따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 위에 이제 계속 순이 자라면서 나오는 토마토들을 계속 따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뭐 참외 달렸던 것도 제가 땄고 몇개 땄고 그다음에 토종 오이도 저기 하나 달렸는데 여기 토종 오이들은 병을 해가지고 잘안 되네요. 가나안 텃밭에 토종 오이는 그래서 저쪽 아까 편에 저쪽에 입구 쪽에 저쪽에 토종 오이를 새로 심어가지고 현재 키우고 있고요. 뒷밭에 저 옥수수 키워가지고 6월 달에 저기 이제 수확해가지고 토마토 뒤에 일왕들은 9월 초에 김장 배추를 심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석회랑 퇴비랑 넣어가지고 이렇게 밭을 좀 만들어 놓을 생각입니다. 8월 중순 가나안 텃밭은 이렇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빈 일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빈 일왕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저 초당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저기에는 이제 뭐 9월달이 될 테니까 아마 상추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쪽파, 네, 쪽파라든지 상추라든지 뭐 월동시금치라든지 이런 종류를 아마 뿌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 무도 9월보다 좀더 빨리 8월 말에부터 무를 씨를 뿌리는데.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면 배추나 무는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월동 시금치하고 쪽파를 심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난 텃밭 풍경이었습니다.